저는 사실 왜냐면 최근 대회를 우승하기도 했고 이제는 그냥 다 이기고 우승만 일단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고 싶고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제가 사실 우승자 자리를 지켜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예, 또 이번 시즌도 리마스터가 또 나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처럼 대회를 많이는 못 나가요. 저도 막 팔이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팬분들이 정말 만족할 만큼 대회를 많이 못 나가겠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는 또 우승도 많이 해가지고 제 팬분들도 너무 기쁘게 해드리고 싶네요. 예. 너무 잘 풀렸다. 친구들 잘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일단 그런 생각이. 저도 스타원에 잘하고 있는데 대여비도 이번에 우승하고 너무 감동스러웠고 오랜 팀원으로서 예전에 전 팀원으로서 대회 우승자면 와 내가 행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맨날 받기만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태양이도 진짜 큼지막한 거딱 우승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태양이가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이렇게 벌은 막 내역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만큼 또 이번에 이렇게 몇달 사이에 한번 이렇게 버는 그 비슷하게를 또 버는 거를 보고 아, 이 친구가 정말 포텐이 있었던 친구구나.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예. 일단 뭐첫 번째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리그를 사실 스타원을 다시 할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고, 제가 스타2를 하면서도 그렇고, 스타원이란 게임을 다시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고, 리그를 나가서 뭐잘 한다는 생각 더더욱 뭐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게임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서 게임으로 증명하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심히 감사하며 진짜 열심히 하루하루 게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마스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또한 또 팬으로서 너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팬분들은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기대하시고 또 리마스터 빨리 해보고 싶을 텐데 리마스터 빨리 잘 나와가지고 다 같이 즐기고 또 스타워이라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에요. 저 또한 제가 물론 사랑을 받고 계속 해왔지만 저 또한 또 하나의 또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걸 열광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모습에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 요새 너무 좀 예전 선수 때는 못 느꼈던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타워 저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또 BJ하고 있는 또 사람들 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할 거니까, 예,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